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백세교실 백고벨링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두 발 어깨 넓이 편안하게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진동입니다. 위아래로 편안하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가 어떤 마음인지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왓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왓칭한다. 자기 왓칭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불안하구나, 슬프구나, 화가 나는구나 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자기 왓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편안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백세교실 진행을 하니까요. 내가 편안하다라는 나의 편안함을 찾으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편안하게 상체에 힘을 빼시고 하체 아랫배와 두 발바닥에 힘을 딱 주시고 발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바닥을 움켜쥔다라는 느낌으로 네, 발바닥과 두 발 단전과 두 발바닥에는 힘을 딱 주시고 나머지는 힘을 다 빼십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후. 자, 이때 이제 호흡도 좀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시면 이게 조금 더 편안해져요. 힘을 빼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숨을 후 하고 조금 더 길게 내쉬세요. 자, 바로 하시고 팔 좌우로 흔들흔들, 오른쪽 왼쪽으로 좌우로 흔들흔들 가볍게. 내 몸은 가볍고 편안합니다. 내 마음도 가볍고 편안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또 저한테 말하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늘상 편안한 마음, 또 가벼운 몸, 이런 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하면 들으니까 저한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해서, 가벼워, 편안해. 그러면 행복감이 막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손발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시고요. 단전치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전치기는요, 코끼리 코 단전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코를 잡고 왼손으로 귀를 잡으시면 돼요. 손 떼고 왼손으로 코를 잡고 오른손으로 반대쪽 귀를 잡으시면 돼요. 내리고 한 번 더 갑니다. 오른손으로 코를 잡고 왼손으로 반대쪽 귀를 잡으시면 돼요. 떼고 왼손으로 코 잡고 오른손으로 귀 잡고 떼고 반대로 갑니다. 오른손으로 코 왼손 귀 반대로 바꿔주세요. 자, 순서를 코를 먼저 잡으면 쉽습니다. 코를 먼저 잡고 반대쪽 쭉 뻗어서 이렇게 귀를 잡으시면 돼요. 또 왼손으로 코를 잡고 반대쪽으로 쭉 귀를 잡으시면 돼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반대 반대. 네, 요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코끼리 아저씨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단전 두 번 코 잡고 귀 잡고 단전 두 번 코 잡고 귀 잡고 요렇게 네 박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 코 잡고 귀 잡고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네, 노래가 이렇게 짧습니다. 너무 좋죠? 제가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자, 조금 더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 더 빠르게 갑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 진짜 빠르게 갑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후. 네. 천천히 호흡을 가라앉히시면 됩니다. 후.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길게 후 내쉬고 손바닥이 화끈거림, 아랫배에 화끈거림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발 좌우로 편안하게
네, 노래가 짧아서 뭐 길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하고 코잡고 기잡고 하시면서 새로운 거 익히시면요 또 우리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뇌는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뇌가 새로운 것으로 아마 머리가 반짝반짝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편안한 자세 하시고요. 다리 어깨 돌리는 자세가 가장 편안하시죠? 그 상태에서 그 고관절을 살짝 접은 상태 아시죠? 고관절을 접으면 무릎도 살짝 접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만 들썩들썩 하시면 돼요. 쉬우시죠? 어깨 들썩들썩 좀 어렵다면 이제 무릎 반동으로 이렇게 어깨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돼요. 들썩들썩 어깨 들썩들썩 해볼게요. 어깨를 이렇게 잘 풀어주셔야지 어깨가 잘 풀리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잘 돼서 그러니까 막 하품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안 가던 산소가 갑자기 가게 되면 이렇게 하품이 나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어깨가 굳어있거나 어깨가 굳으면 또 목도 굳어있거든요. 어깨와 목이 굳어있으면 뇌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깨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어깨 들썩이고 있죠? 진동만 하시면 안 돼요. 어깨 들썩들썩 하셔야 돼요. 어깨. 자, 저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깨 들썩들썩. 어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혼자 하면 하기 싫지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됩니다. 억지로라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0초만 더 해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바로. 어깨 느낌 한번 느껴보실까요? 어깨와 팔 전체의 느낌. 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좋은데, 네. 너무 갑작스럽게 무리가 되면도 안 되니까요. 후,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속구질 한번 쭉 내쉬어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속구질을 쭉 내쉬고. 아, 좋다. 네, 어깨가 뭔가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해보세요. 어깨가 좀 굉장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요 가벼워진 느낌 그대로 살려서 접시 돌리기를 해볼게요. 오른발 앞에 놓고 왼손은 뒤에다 딱 쥐고 뒤짐지듯이 이렇게 뒤에는 그냥 손을 허리 뒤에 대기만 하면 되고요. 허리를 받치시고 오른손, 오른발, 오른손 앞에 놓고 돌립니다. 이렇게 자, 팔을 돌릴게요. 팔 돌리고 짠! 허리 돌리고 팔 위로 돌리시면 돼요. 다시 갑니다. 1단계 팔을 비트세요. 안쪽으로 해서 비틀고 허리를 돌립니다. 허리. 그 다음에 팔 위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거 막 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근데 헷갈려 하시는데 1번 팔 돌리기 2번 허리 돌리기 3번 팔 돌리기 팔 허리 위로 크게 손바닥에 접시가 놓여있다라고 상상해보세요. 손을 뒤집으시면 안 돼요. 손바닥 그대로 위로 오게 해서 팔 비틀고 허리 비틀고 그대로 팔 돌리시면 됩니다. 하나 돌리고 돌리고 팔 비틀고 허리 비틀고 팔 위로 크게 돌리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왼쪽 팔, 왼쪽 다리, 왼쪽 팔. 오른손은 뒤로 딱 허리를 받쳐주세요. 돌리고, 팔 밑들고, 허리, 팔, 팔, 허리, 팔 크게. 자, 이때는 작게 팔을 비틀기만 하시는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쫙 비틀고, 허리만 비틀어서 그대로 몸, 팔 놔두고, 자, 이번에는 팔을 크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팔 비틀고, 허리 비틀고, 팔 크게 돌리고. 팔 비틀고, 허리, 팔. 팔 비틀고, 허리, 팔. 자, 이때 몸을 살짝 앞으로, 뒤로 하시면 좋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팔 비틀고, 허리, 그리고 팔 뒤로 크게.
자, 이렇게 하면 몸무게가 앞으로 뒤로 체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절이 전체가 자극이 돼요. 자, 다시 처음에 팔 비틀고 허리 돌리면서 약간 뒤쪽으로 하죠. 그리고 팔을 크게 뒤로 돌리면 뒤로 무게중심이 가죠. 그리고 앞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비틀고 뒤로 해서 크게 돌리시고 앞으로. 네, 계속 하시다 보면 네, 이게 몸에 익어집니다. 내 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배꼽 벨린기로 배꼽을 내고 펌핑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을 꾹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위아래로 누르시는 반동에 의해서 배꼽을 누르시면 배꼽에 이렇게 모여있는 순환계, 소화계, 면역계 다 자극이 됩니다. 너무 세게는 하시지 마시고요. 내 몸에 맞게 적당하게 편안하게. 여기 가장 중요해요. 적당하게가 어디서든지 가장 중요한데 또 가장 힘들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적당한 네, 그 적당함을 스스로 잘 찾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래로 내려와서 소장도 자극해 주시고 소장, 생식기, 방광, 고관절 아래쪽 왔다 갔다 하면서 꾹꾹꾹 눌러주세요. 펌핑. 자, 이때 집에서 하실 때는 신나는 음악,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 트롭도 좋고 뭐 클래식도 좋습니다. 어떤 거든 네, 틀어놓고 신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신 분들은 이제 패턴을 웬만큼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몸을 좀 가볍게 푼 다음에 배꼽힐링을 하는 그런 패턴을 아마 이제 익히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배꼽힐링도 뭐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죠? 펌핑하고 누르고 네, 각도만 달리 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배꼽힐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도 중간중간 하시면서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좋아요. 쓱쓱쓱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내 몸은 이렇게 문질러 주고 두들겨 주고 네, 그리고 용을 써주고 이렇게 무릎도 우리가 이렇게 역근법이라고 해서 쌍 무릎은 바깥으로 손은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그래서 용을 쓰게 되죠. 이런 용쓰기 이런 것들 어디서든 다 내 몸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내 몸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잘 놀아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네, 다리 쭉 뻗어서 다리 한번 툴툴툴 털어볼까요? 다리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시고 발도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자, 그대로 뒤에다 손을 가볍게 짚으시고요.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뒤에다가 손을 짚고 다리를 들어서 발바닥으로 박수를 치시면 돼요. 발바닥 박수. 네, 이렇게 발바닥으로 박수를 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강약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발바닥도 이 안에 내 몸과 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손바닥과 마찬가지로 발바닥도 이렇게 자극을 잘 해주시면 내 몸 전체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이렇게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대야에 받아서 발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소금 좀 담가가지고요, 물에다가 발 마사지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독도 빠져나가고요, 발 마사지 이렇게 간혹 해주시면 좋습니다. 후, 편안하게 뱉고 꾹 누르시고 배꼽 아래 펌핑 꾹 누르시고
옆으로 가서 펌핑. 시계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꾹 누르시고 좀 위로 가서 펌핑. 꾹 누르시고 자, 배꼽 옆 라인으로는 신장입니다. 신장 펌핑 누릅니다. 자, 오른쪽 갈비뼈 안쪽으로 간이 있습니다. 간 가운데 가볍게 펌핑 하시고요. 명치와 배꼽 사이 중앙 허리입니다. 자, 위쪽과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깝죠? 심장, 폐에 자극을 많이 해줍니다. 꾹 누르시고 옆으로 가서 자, 왼쪽 갈비뼈 안쪽으로 위장이 있습니다. 소화 안 되시면 이쪽으로 많이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꾹 누르시고 아래로 가서 왼쪽 심장 펌핑하시고 누르시고 아래로 가서 펌핑 꾹 누르십니다. 꾹 네 상태로 또 배꼽 힐링 살짝 내려놓고 자리에 눕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신 상태에서 배꼽 힐링을 가지고 배꼽을 가볍게 펌핑하시고 꾹 눌러주십니다. 배꼽 아래쪽 꾹 누르시고 배꼽 오른쪽 눌러주시고 내쉬는 호흡 깜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꼽 위쪽 누릅니다. 배꼽 왼쪽 네, 좋습니다. 그대로 복부는 바닥에 놓고 편안하게 팔 내리시고 힘을 쫙 빼십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숨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내 몸에 힘을 다 빼내십니다. 내 몸의 무게로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바닥과 내가 사이가 없는 듯 가까워졌습니다.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내쉬고 손끝이 화끈화끈 따끈따끈합니다. 다시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내쉬고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내쉽니다. 이번엔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아랫배 단전으로 숨 들이마시고 아랫배 단전으로 숨 들이마시고 아랫배 단전으로 이번엔 단전으로 숨 들이마시고
줄어 내쉽니다. 발 아랫배로 숨 들이마시고 발끝 줄어 내쉬고 아랫배로 숨 들이마시고 발끝 줄어 내쉽니다.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그대로 두 손바닥 살짝 올려서 꾹 눌러서 문질러주세요. 꾹 눌러서 이렇게 문지르면 손바닥이 금방 따뜻해집니다. 손바닥을 뜨겁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꾹 눌러서 문질러주시고 뜨거워진 손바닥을 내 눈에다 가져가시고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위아래 좌우 네 좋습니다. 그대로 내 얼굴에 나타내고 자기 칭찬하십니다. 아 잘했어. 최고야. 정말 멋져. 대단해. 사랑해. 네 좋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펼게요. 위로 기지개 쭉 으차차 네 좋습니다. 팔 옆으로 하시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기시고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기십니다. 바로 그러면 살짝 엎드려 볼까요? 엎드려서 오늘 비행기 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서 팔 위로 쭉 뻗으시고 자 그대로 팔다리를 쫙 들어 올려서 단전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자 이대로 버팁니다. 10, 9, 8, 7, 6 단전의 힘 4, 3, 2, 1 철수 후. 네 좋습니다. 천천히 다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하셨나요? 매일매일 편안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늘 편안한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계속 마칭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